저희가 매년 이 K리그 미성년 캠프에 참가하는데, 매년 참가하는데도 되게 새로운 느낌을 들어요. 왜냐면 이 좋은 시설에서 또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, 저도 요한, 아이들 데려오면서, 이 대회에 참가한 되게 기쁘게 생각했고, 그리고 또 이런 K리그 캠프가 꼭 이번 한 번뿐만 아니라 좀 1년에도 한 몇 번 정도 더 있었으면 그래도 유소년 축구도 발전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뭐 승리를 그렇게 많이 요하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아이들한테 기타 전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 기회를 다 주고자 해가지고 저희들은 아이들의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왕이면 또 이기면 더 좋고 해가지고 저 아이들한테 많은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좀 목표가 원래도 지금 저희가 애들 뭐 선수를 육성을 하려고 뽑은 것도 아니고 우선 점수 뽑을 때도 면접을 해서 인성을 먼저 보고 뽑은 애들이기 때문에 일단 실력보다는 애들이 앞으로 좀 이 사회에 나가서 좀 적응도 잘하고 어디 못하지 않는 애들 특히 좀 밝고 건강한 애들이 될 수 있게끔 저 팀을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뭐 지금 애들이 원체 또 즐겁게 공을 즐기기 때문에 저도 좀 일하는데 좀 많이 수월합니다 지금. 아 지금 위에 온돌이 걷었. 팀 6개 팀 우리 등록팀이. 저는 그냥 집에 가기. 감사합니다.